예, 참 예수님. 예, 우리 저기 파스칼레아 수녀님하고 이렇게 예전에 사석에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성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눴던 이야기인데, 수녀님이 이게 강의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이 됐는데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 보시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설문대 할망. 예,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설문대 할망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제주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하느님 체험에 대한 강의를 오전에 이제 주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4.3과 또 3.1운동, 특별히 우리 근대사에 있었던 흔적들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문대 할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그림으로 제가 이제 했었던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집마다 이게 다르게 하면, 저희가 지금은 뭐 이렇게 성당을 다니지만 예전에 뭐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뭐 주변에서 보면 뭐 이렇게 그 무당 신방들 이렇게 하는데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데, 신방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신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게는 분명 이렇게 봄풀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이로 만들어가지고 설화나 민담 같은 거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신이 얼마나 든든한 분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무당들이 보통 그 무속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설문대할망도 이렇게 서사무가, 우리 제주도의 서사무가에 많이 나오는, 그래서 서사무가라 하면 무당들이 이렇게 봄풀이라 해서 신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유래를 말할 때 이거를 봄풀이라 하는데요. 이 봄풀이를 이제 어떤 무속의 행위 안에서 소설이나 민화 같은 것들을 민담 같은 형식으로 풀어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서사무가라 합니다. 이 서사무가 안에 이게 설문대할망이 보시면 제주도에 이렇게 우뚝 서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주의 어떤 자연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통제하시면서 이제 이야기 중에는 이제 표선의 바닥이 너무 얇아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 속옷을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제쳐내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해서 아이들이 거기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삼성 신화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삼성이 등장을 하니까, 그전에는 설문대 할머니가 이렇게 제주도를 다 지배했는데 웬 병랑국에서 이 삼성들이 갑자기 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대결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어떻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설문대 할망 또 어떤 이야기는 또 할머니가 이렇게 싸움에 져가지고 이렇게 뭐 물에 빠졌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제주도 신화를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학부 논문 또 석사학위를 이렇게 이런 제주도 신화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대학을 졸업해서 이렇게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등학교 마쳐서 이렇게 우리 동생들처럼 신앙에 대한 어떤 집안 내력으로 뭐 오랫동안 이렇게 신자로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는 아시는 것처럼 무교기 때문에 이게 뭐 성탄 때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하면 저희 동네가 이렇게 불당도 뭐 이렇게 뭐랄까 점집도 많았고 또 이렇게 교회도 많았어요. 그럼 크리스마스 때 어떤 하면은 잘 돌아다니면은 과자 봉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근데 제일 안 되는 성당 가면은 꼭 기도서 줘요. 기도서. 그래서 다시 오나 봐라 이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다시 오게 된.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억 안에서 이렇게 저는 소위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잡동산이죠, 잡동산이.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자라온 시간들을 볼 때 예전에는 이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게 크게 볼 수 없었는데 제가 주교 아니면 또 사제를 돼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제가 이제 사제가 됐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까리타스 유치원 어떤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좋은 학교 가려보려고 이렇게 까리타스 유치원을 떨어졌는지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아 저기 우리 까리타스 유치원 떨어졌는데 신부님 백으로 뭐 좀 안 됐구가. 그래서 제가 여러 경험하면서 아이고 그냥 원명사에 있는 원명 유치원도 엄청나게 좋아 마심. 언제 어릴 때 저 불교도 가보고 무당 있는데도 가보고 해야 예? 그 신기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넘나들지 맨날 성당만 하면 성당 이야기로만 이야기하려고 성당 아니면 다른 거는 막 이상 미신적인 거로만 보게 되거든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어떤 종교학자를 처음으로 제가 소개할 텐데요. 그 여기 보면 첫 번째 일프레드 켄트웰 스미스라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학자 이분이 굉장히 종교 의미와 목적이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돼서 이제 서점에 가면 있는데 뭐 처음 읽는 분은 읽으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엘프레드 켄트웰 스미스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은 종교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 대한 걸 표현할 때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종교 하는데 이 켄트웰 스미스가 딱 보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 안에 우리가 종교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를 그 개념 안에 종교라는 단어 안에 못 넣는다는 거예요. 못 넣어. 넣을 수 없다. 이 개념 안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는 표현은 축적된 전통과 신앙, 축적된 전통과 신앙이라고 하는 약간 추상적이면서 좀 더 우리의 어떤 경험들을, 지평들을 넓힐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첫 번째 왜 그런 거를 종교를 한 개념에 담을 수 없다면서 말하고 있냐면 전통, 신앙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분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양 사람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영신수련 아니면 이렇게 예전에 서양 신부님들 저도 이렇게 이태리에서 잠깐 이렇게 영신수련 차원의 영신학교에 갔을 적도 있었는데 가니까 이렇게 뭐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한 10단계 예? 뭐 자리에 앉고 침잔하고 뭐 눈을 감고 예? 그 다음에 뭐 분심을 없애면서 예? 이런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10단계. 그래서 제가 주변에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어릴 때 이렇게 돌아다닐 때 가서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무당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을 때 한 방에 들어가는데 무슨 1단계 눈을 감고 그래요. 한 방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태리에서 옆에 있는 동료가 야 너는 어떻게 한 방에 들어가냐. 우리는 한 방에 들어간다. 한 방에. 거기는 목사님도 있고 개신교뿐만 아니라 여러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당집에 가면 에? 무당 그 다니는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천주교인들도 추리닝 이방원에 어디 뛰다가 누가 우리 신부님 안 복화해가지고 점치병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점치러도 이렇게 강주교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삼성교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반은 맞추고 반은 못 맞추고 예, 제가 이제 삼성교회에 가서 소개를 할 때는 비디오를 집 아저씨로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제 많이 했었었는데 우스운 이야기. 그래서 이 켄트웰 스미스가 또 한 가지 대단한 거는 뭐냐면 하느님은 종교를 계시하지 않았다. 하느님은 종교를 계시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하느님 자신을 계시한 건데 마치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마치 자기네 종교만이 하느님의 어떤 계시, 하느님의 뜻을 터득한 대단한 종교처럼.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선교사 신부님들이 처음에 도착해서 제주민들하고 만날 때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죠. 그냥 서양의 그 종교적 방식을 통해 가지고 와서 전하면 이게 문명이 되지 않으니 제주도 사람들한테 무조건 이 대단한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신축교환이라 이재순환 같은 경우 어떤 여러 원인, 인간적인 원인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어떤 그런 종교성이라고 하는 걸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프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신부님이 아니신데 예전에 해방신학에 굉장히 기여했던 레오나도 보프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제가 이제 밖에 가서 이렇게 소개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제안했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 하느님은 선교사보다 먼저 오신다. 하느님은 선교사보다 먼저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1899년에 천주교가 제주도에 시작이 됐지만, 예? 하느님은 수백 년 전에 제주도의 무속과 불교와 우리의 어떤 종교 다양한 지방 자치 안에서 있는 종교 심성을 통해서 하느님은 그들이 부르는 이름만 달랐지 부처님이다 아니면 뭐 무슨 삼성할망이다 설문대할망이다 예? 천주왕이다 그런 것만 그 어떤 신을 부르는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자기들이 주변인 이름으로 부른 거지 우리한테 그런 종교적인 그런 어떤 심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켄테일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느님은 종교, 하느님이 종교를 계시하지 않았다. 하느님 자체를 계시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종교라고 하는 단어 안에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종교성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말하는 종교라는 안에는 인간이 경험하는 내면적인 경험의 차원을 담아내지 못한다. 담아내지 못하죠. 왜? 우리 각자가 하느님 체험이 다 다르거든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늘 우리 저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신학교에서나 아니면 신자들한테 늘 제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성당을 다녔으면 대단히 교만했을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매번 다른 사람들한테 난 잘 모르고 해 뭐 이렇게 난 저기 그 뭐 신부 될 수도 없고 해 주교 되기는 더 그렇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약점이라고 하는 그 늦게 신앙 시작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부족함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겠는데 이 켄티엘 스미스가 종교의 그 살아있는 신앙 그 신앙이 발생한 축적된 전통들을 분해시켜서 얻어지는 중요한 것은 전통들의 변화와 다양한 역사적 성격을 깨닫고 받아들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의 경험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라고 하는 어떤 한 원리만을 가지고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불교 신자들 아니면 이렇게 무속하시는 분들하고 관계하는 아니 저기는 진짜 가짜인 미신적인 가짜 이런 태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약간은 우리 시대의 어떤 뭐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신 변화 안에서 약간 오늘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막 좀 뭐 막 많은 음식을 한다든지 무슨 막 그 막 치유 같은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그 동작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켄티엘 스미스의 이 축적된 전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종교를 설명하는 방식이 획일적인데 켄티엘 스미스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종교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양한데 종교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양해야 되는데 왜 저기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민족들이 2000년 전에 구약의 경험 안에서 경험한 창세기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제주도에도 다른 데도 없어요. 제주도에 우주개벽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비교하면 창세기하고 이렇게 비교되지 않는 어떤 그 문학적 아니면 그 안에 들은 이야기들이 있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각 민족 안에 그 민족을 시작하실 때 시작했 그 제주민들의 심성 안에는 정말 그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를 뭔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 경험을 서양 사람들은 유대민족들은 창세기라고 하는 것으로 썼다면 우리 제주민들의 그 지혜로운 분들은 우주개벽 신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이 어떻게 만날까라고 하는 걸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보시면
이제 가톨릭이 들어와서 제주도에 이재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만 일어나지 않고요. 1899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이제 박해가 끝나고 종교 자유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내무부 장관이 통행증을 줬어요. 호조 증명서를 주면서 치해법검처럼 서양 선교인은 임금님처럼 되어라는 호조 증명서를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신부님들은 그런 어떤 특권 아닌 특권을 받으면서 이렇게 호신용 총을 이렇게 호신용 자기를 방어하는 총인데 그 총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개항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명동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의 이런 지역에서는 종교의 어떤 자유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정된 지역이 있는데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전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역에까지 퍼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제주도는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한 시간이면 오지만 뭐 배를 타면 옛날 나룻배 같은 걸 타면 한 달 이상이나 걸렸기 때문에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서로 주고받는 어떤 시간 간격들 안에서 이재순환은 결국 수수포로 오는 그 사이에 벌써 사람들이 이 제주의 성문을 열고 충돌하고 충돌을 일으켰던 거죠. 들어가면 우리가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하는데요. 이렇게 뭐 특히 선교, 뭐 교회에서 선교, 뭐 교회를 이렇게 전하는 것을 선교로 많이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들도 선교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꼭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냉담자 또 신흥교라 하잖아요. 저는 그 말 두 말 다 싫은데요. 왜냐하면 냉담자는 단어 뜻이 마음이 차가운 사람, 성당 한 번 안 나갔다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매일 이렇게 해야 되고 신흥교는 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뭐 저희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한테는 신다라고 할 때 바캉스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아니 그 좋은 말을 뭐 신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식으로 게으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표현을 쓰고 앉아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잃은 양 무슨 양을 하는 게 나을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런 단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래서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렇게 근세기에 와가지고 교황님들이 어떤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맞들이게 하는 안에서 이런 복음화라는 단어를 성교보다는 많이 오늘날 쓰려고 하고요. 또 우리 안에 그것은 단지 천주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주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우리 심성 안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젖어들게 할 것인가. 그런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영성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신자분들하고 이렇게 공유가 많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영성은 이렇게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화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목표로서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영성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해나가는 방식이서 여러분 같은 성서 주간에 여기 온 성서 가족들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는 적어도 성서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읽거나 쓰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뭐 쓰기 운동 아니면 묵상하는 운동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앞으로 이게 주교가 되면 신자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뭐냐 말씀을 좀 살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냐 말씀 살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쉬운 성경 말씀도 있는데 대단히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문화 배경이 아닌 그 굉장히 뒤에 있는 뒷배경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은 한두 번 읽고 묵상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살려면 그룹 공부처럼 몇 분이 모여셔가지고 그 말씀을 살고 있는 나눔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강주교님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많이 우리 하고 있는 소홍동체를 저도 보면 이 소홍동체가 이렇게 반모임하면서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씀 살기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가기보다는
무슨 회의하듯이 1단계우다 2단계우다 해가 무슨 회의 진행이나 하는 분위기 돼. 시간 한 시간에 딱 끝내줘야 젊은 아이들도 데이트도 하고 어디 갈 건데 한 시간이 넘도록 막 음식 막 차려놔가지고 뭐 어떤 때는 필요하지만 그래서 한 3분의 나의 어떤 말씀을 산 체험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줄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아 말씀은 그렇게 사는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그게 이제 좋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되어가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그래서 다른 일을 좀 샜는데요. 이렇게 제가 그 밑에 보시면 또 복음화 이야기도 있지만 토착화, 복음화가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와 종교심성을 존중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 토착화는 그 지역에 갖고 있는 문화를 이렇게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착화가 복음화라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1963년에서 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거든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는 우리가 가톨릭이 굉장히 우월적인 문화라고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 타종교와의 대화, 문화와의 만남 이런 말 쓸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1963년 전에 모든 교황님의 문헌이나 안에는 가톨릭 문화가 우월적이 다른 어떤 문화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앙의 진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이거보다 좋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 신부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목숨 바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그런 열정을 더 가질 수 있었을 만큼은 자부심이 대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문화와의 만남, 타종교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그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이데아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화와의 만남, 타종교와의 대화, 세 번째는 세상과의 세상을 향한 개방이에요. 그냥 그전에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세소.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우리 인간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속적인 거로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세상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없었어요. 그냥 어떻든 계명, 어떤 가르침,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반성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선교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지만 세상이 과학이 발전되고 다양한 사상들이 개방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는 전문가들에게 세상에 그 갖고 있는 세상의 감각들을 잘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개방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문화와의 만남도 마찬가지 이제 우월적인 문화가 아니라 그 문화마다 그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도록 서로 그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고 타종교에 대해서도 배척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대화하려고 하고 서로 인정해 주려고 하고 존중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축교환을 조금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스님들한테 한 두 달 전에 뭐 강의에서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또 내년이 120주년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뭐 신부님하고 인원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뭐 매달 소흥동체 이렇게 지구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특강하거나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신부님들하고 인원이 되면 뭐 저희가 심포지엄이나 어떤 저희 교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좀 이제 신자들도 이게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말하면 당시 1901년에 천주교회와 제주 전통사회가 충돌한 사건이 이제 이재순환이라고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당시 구한말 조선 한말 때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중앙집권적인 왕의 그 권위가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때도 있었지만 강력하지 못했어요. 왕들이 좀 이렇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왕조의 여러 임금들이 이게 내려올수록 뭐 특히 청나라 또 일본 이런 데 막 그 서로 그런 제국적인 그런 쟁탈전 안에서 어떤 자기들이 어떤 주권들을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일 큰 건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봉세관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했지만 제주도는 또 제주도 목사들이 지방관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세금 걷어들이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어떻게 잘 걷어들이냐는 과정 안에서 제주도의 강봉원이라고 하는 봉세관이 되었을 이분이 천주교인 신자인지 아닌지 아직도 밝혀지었지만 이분이 마름 심부름꾼으로 쓴 사람들이 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 신자에는 순수한 천주교 신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배를 와가지고 이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고 싶었던 그건 종교의 힘이든 아니면 주변의 힘을 얻어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마름 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사회적 세력으로서 그 신부님들이 딱 보니까 이제 박해받지 않고 특권을 받는 세력으로 등장되니까 신부님하고 가까우면 또 신부님들 주변에 신자로서 있으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됐고요. 또 지방관들은 지방관들대로 나름대로 제주도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권세 안에서 세금을 거둔. 그러니까 이제 제주 민중들이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상황들이 이게 뭐 중앙정부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안에서 서로 충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래서 이런 세금 걷어들이는 문제가 이 신축교환 안에 크게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축교환 안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교회. 교회에 우리 선교사 신부님들이 이제 1899년에 와서 아까 말했지만 호신용 총을 갖고 있다 있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건데 이제 예전에 중세 시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성직자들에게 권한적으로 준 게 뭐냐면 이제 신앙을 전파하다가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너 왜 방해하느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약간 뭐 치조 약간 이렇게 수사를 해서 좀 예,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논본당 지금 서귀포본당에도 선교사 신부님들이 왔을 때 이제 아이 효돈 쪽에 가가지고 막 전교하다 보니까 그쪽이 오실락이라는 노인이 그 지역의 유지였는데 아 그 노인이 막 이렇게 천주교 그 전파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막 때려버리고 또 방해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 신부님들이 아 그 오실락 노인 좀 이렇게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서귀포본당에 그 한쪽에 방에 놔뒀는데 이분은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효돈 지역에서 유지로 있으면서 이런 치조 안에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다른 제도 들통이 날까 봐 그 밤에 뭐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밖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거기 데려가서 죽였다라고 하는 쪽이 되는 거고 우리 쪽엔 갑자기 자살하니까 어떻든 가해자 입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신축교환 초기에 있었고 또 명월이라고 하는 지금 한림 쪽에 가면 명월이라고 하는 그쪽에 이렇게 천주교를 전파하면서 마을에 이렇게 무당들이 있었는데 무당들이 이렇게 신방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뭐 마을에 어떤 본향당처럼 어떤 나무 같은 거 또 이렇게 마을 꾸며놓은 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부님한테 어떻게 들었는지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뭐 나무를 베어버린 일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미신이니까 뭐 귀신 쫓듯이 마귀 쫓듯이 막 그런 어떤 충돌들이 이제 잦아지게 되고 또 이렇게 아까 폭력성 안에서 천주교 신자 신부님들이 이제 그 당시에 호신용 총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축교환이 벌어질 때 막 그 민심이 막 커져가지고 명월에 모여 있을 때는 아 좀 가서 이렇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겁을 주면 다들 해산하지 않을까라고 얇은 생각에 갔다가 그쪽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겁이 나가지고 총이 발포가 됐는데 거기서 두세 명이 이제 죽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재수가 등장이 돼가지고 장두로서 이렇게 제주성에 와가지고 제주 목사하고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천주교인들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그 신축교환에 대한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폐단과 세금의 폐단이 두 가지가 있게 돼서
일어난 건데요. 제가 이렇게 1999년에 이제 심포지엄, 뭐 방송,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특히 내년이 120주년이라 가지고 저희한테 굉장히 교회의 어떤 부끄러운 면이긴 한데 저는 이것이 내년 120주년인데요. 그동안 2003년에 이렇게 제주를 대표하는 어떤 기념사업회와 우리하고 미래선언도 하고 화해하고 그런 어떤 서로 논문도 발표하고 하면서 작업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지금은 정서적으로 예전보다 좀 강한 부정적인 태도가 많이 가라앉아져 있지만 저희한테는 이 신축교안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저희한테 굉장히 저는 복음화를 위해서 너무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심포지엄뿐만 아니라 한논분당, 뭐 관덕정 아니면 황사평에 이제 제막식을 해가지고 저희가 12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천주교인들이 어떤 자세로 제주 사회를 위해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걸 하려고 하고 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이대현 신부님이 이제 막 하고 싶어 하시긴 하는데 이제 이대현 신부님이 거기 뭐 묘지 막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낙골당이 좀 정리되고 한쪽에 조그만한 경당 같은 것들이 이게 정리되면 이왕이면 그 성당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화해의 탑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신축교 안에 진정한 화해의 것들 그리고 또 나머지 공간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제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저희가 그 황사평을 이렇게 잘 꾸밀 수 있고 또 필요한 제주도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어떻든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어떤 종교의 어떤 심성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역사 안에서 그런 충돌도 있어 왔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런 신화와 그리스도교 안에서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한국인의 종교 심상 안에서 각기 자신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다를 뿐 그게 인격신일 수도 있고 인격신이 아니고 무슨 뭐 나무 안에 풀 안에 아니면 인격신이 아닌 식으로 불릴 수도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뭐 특히 무속에서는 영원하고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는 공통성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뭐 의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심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전통적이고 이런 그 안에는 주술적인 축복도 있죠. 이걸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보면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제가 그걸 다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라 그런 공통성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초월적 이런 힘에 의해서 생사화복이 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단군신화도 있고 홍익인간 그래서 뭐 거기 환인이 내려와가지고 뭐 곰이 뭐 100일 동안 뭐 이렇게 뭐 풀 먹다가 나중에 인간이 되어가지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뭐 환웅 태어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만났다라고 하는 하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만나서 그 안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성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하늘과 땅의 관계에 대한 체험들을 이런 신화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사들을 연구한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올바르게 살까 한가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살려면 어떤 지혜를 찾아야 될 건가 그래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화를 하려면 토착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어떤 삶의 경험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이 돼야 되죠. 성경, 자기 성경이 될 수 있죠. 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선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났을까, 어떻게 성찰했을까, 어떻게 고민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 안에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보게 되고요. 또 네 번째는 이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문화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좀 저급한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프라는 분의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사보다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 그럼 문화 안에 하나님은 몇천 년 전부터 제주민들의 그런 심성 안에 몇백 년 전부터 그러한 것들을 특정한 인간 집단이나 사회가 나름대로 삶을 원하는 모습을 살고자 만드는 일체의 지속성 안에
그런 어떤 삶의 양식과 의미를 총체로 포괄하는,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의 경험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말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 심성은 뭘 공고해? 우리는 뭐래는 합니까? 하면 되게 뭐 한민, 한, 한. 예? 그래서 뭐 살풀이 해서 뭐 신방이 하기도 하지만 또 가끔가다 뭐 무용수가 나와가지고 우리 TV에 보면 그걸 또 문화공연이라 해가지고 요즘은 하기도 하고 뭐 승무. 그 무슨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무슨 그런 또 알이랑 뭐 이게 노래에다 담아가지고 이게 우리 한을 풀려고 하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체성 안에서 한도 있지만 제주도 사람들의 한도 있고, 뭐 사삼도 이야기하지만 제주도가 출입금지령 조선 때 200년 이상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 제주도는 뭔가 달라해, 육지하고 달라해 막 이야기하잖아요. 왜 다를까요? 아니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에 가지 못하게 200년 동안 가둬버렸는데 말이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있었는데 그게 아픔이고 상처인 줄만 알았더니 200년 동안 닫아놓으니까 제주도만의 문화의 고유성이 남아있어. 제일 많이 남은 게 뭡니까? 국어학자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요, 국어학자들이 박사학위 제일 쓰기 좋은, 박사학위 제일 쓰기 좋은 것, 제일 쓰기 좋은 데가 제주도예요. 다른 데도 아니에요. 제주도에 내려가지고 말만 연구해도 제주도 말, 예? 맹심행, 예? 막 이런 제주도 말 하는 거,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 아래 하자, 삼각, 이런 단어가. 그래서 어떤 때는 저기 이쿠노쿠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우리 그 교포들이 가서 사셨던 그곳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막 제주말 시연디 가서 막 그 국어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박사학위 받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 혼합성들, 적응성, 수용성, 폐쇄성, 현실성, 순박성이 다 있어요. 섬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제주도가 과거에 봤을 때 어떤 폐쇄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적응성. 우리 어멍 아버지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어릴 때 먹다가 막, 아유, 그냥 뭐 먹고다게 먹어. 그러면 먹당 보면 다 먹어진다게. 먹당 보면 다 먹어져. 살당 보면 다 사라져. 다 건고글거든요. 그런 적응성, 혼합성. 이거는 약간 이렇게 선교사 신부님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보니까 막, 각시가 막 한 대여섯 명 막. 그러니까 그 문화의 자체를 보면은 나쁜 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각시가 4명씩, 5명씩을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아, 주변에 자연재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지금처럼 배라든지 이렇게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자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누가 거념해 줘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지금 가보면 돈 많은, 예? 가장이 그 지역의 자연재해나 여러 재해, 사회재해로 해서 이렇게 과부가 된 그 사람들 다 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 막 100명, 200명. 그런 혼합성 안에서 이런 혼인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나드는 것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우리의 고유한 문화 안에 많이 있고, 다섯 번째는 신화하면 옛날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 아니 그냥 가짜 이야기? 또 전설? 막 이런 식으로들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신화가 왜 생기겠어요? 없는 데서 이야기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쓰고자 했었던 것이 있거든요. 뭐예요? 내가 경험한 신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 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나 사랑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다 사랑해. 그러면 신화는 뭐예요? 신에 대한 이야기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뭐예요? 어느 면에서는 신학이 되지 못한 것 뿐이지 우리의 어떤 종교 심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어로 미토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미스, 이것이 이제 신화라고 번역을 하는데
나름대로 당시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언어로 쓴 것이 신화. 제주도에는 우주개벽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 원초적인 형식, 특성,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삼성신화, 제주도민의 고대적인 세계관을 볼 수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오면 그게 뭐 삼신제 해가지고 기관장 되는 분들이 매일 가서 거기가 뭐 초관 본관 해가면서 막 절하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더 문화재식으로 하겠지만은 그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요. 이제 우주개벽신화 내용을 제가 쭉 써봤습니다. 여기에 창세기를 잊어먹으시고 이거 제가 읽는 거 들어보시면 태초천지가 혼합되었고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의 머리가 좌방으로 열리고 우로년 우로월 우로일 우로시에 땅의 머리가 축방으로 열리고 인방으로 사람이 태어난 천지는 개벽했다. 그 모습은 천지가 깜깜하여 한 덩어리가 됐던 것이 시루떡이 징처럼 금이 나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 청이슬이 내리고 땅으로는 흙이슬이 솟아나 서로 합수가 되어 만물이 생겨났다. 먼저 별이 생기고 아직 해가 아니 생겼을 때 천왕닭이 목을 들고 지왕닭이 날개를 치고 인왕닭이 꼬리를 치니 먼동이 트고 해가 솟아나 천지가 밝아졌는데 해와 달이 두 개씩 나타났다. 그래서 낮에는 온 백성이 더워 죽게 되고 밤에는 추워 죽게 된 지경이었다. 제아벌 관련된 내용들, 여기에는 대별왕과 소별왕 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천지왕 본풀인데요. 이 두 형제가 있었는데 대별왕은 이승, 소별왕은 저승을 딱 맡겨놨는데 소별왕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승에 담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형하고 맞붙었다가 서로 막 그거 빼앗으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화해해가지고 각자가 이승과 저승을 이렇게 계속 통치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우주개벽 신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에도 창세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함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창세기는 우리 성경에 나온 창세기 그 이상의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너무 재미나. 해, 달도 두 개씩이나 있어요. 제가 이 종합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주의 신화에 제가 연구해봤을 제주의 신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조화예요, 조화. 기가 막혀요. 지금 저희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 해가지고 뭐 이게 이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었고 학자들이. 그런데 저는 제주도 신화 연구하면은 왜 평화를 말해야 되는지를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재미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잠깐 쉬기 전에 여러 신화가 있는데요. 우리 삼국유사에도 조화를 가리키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일부득 달달박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둘 다 이렇게 스님이 돼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어떤 암자에 가가지고 돌을 터득해 보겠다. 노일부득하고 달달박박이 둘이 친구인데 어느 상기석에 가서 암자에 나눠가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하루는 호련이 애프장한 분이 여자가 이게 나타나가지고 임신해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달달박박을 찾아가죠. 아, 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이제 밤이 기숙해서 하룻밤만 여기서 자게 해달라. 달달박박이 화를 내면서 나는 돌을 터득하러 이곳에 암자에 들어온 놈인데 어디 여인이 여기에 와서 나를 방해하려 하느냐. 당장 나가라 하면서 나가고 막 소금 뿌리고 막 난리 피우고 막. 그래서 이제 노일부득적으로 가는 걸 봤죠. 달달박박이면 속으로 웃어. 분명 계율을 어기고 이제 그 여자를 받아들여서 분명 성격이 우유부단해가지고 오늘 이제 내일 아침 이제 파괴해가지고 산 내려간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할 거다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달달박박이 노일부득한테 가보니까 아니 파괴하기는커녕 성불레이 관음보살 해가지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경지에 이르게 됐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혼연한 여인이 노일부득을 찾아가가지고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해서 여기에 여인이 와서
자기는 쉽지 않으니까 내 방을 빌려주고 나는 밖에서 거닐면서 지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잠자리를 한 다음에 아, 오늘 또 모욕도 해야 되겠다 해서 모욕물을 이렇게 뜨고 그래서 모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노일부득을 향해서 부르면서 아니 당신이 와가지고 나도 좀 때도 좀 밀어달라.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 빌려준 것만도 뭔데. 그래서 이제 때 밀어주고 닦아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남이 모욕했던 그 물에다가 그 여인이 내 요 물에다가 당신이 모욕도 해라. 그래서 이제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모욕을 했더니까 성불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은 정말 어떤 여인이 아니라 관음보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삼국유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특히 제주도 신화 안에 굉장히 이런 조화라고 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조화라고 하는 것들이 제주도 신화 많지? 제가 보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4.3 사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이렇게 근대사 안에서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이렇게 아픔, 이렇게 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는 아픈 사건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의 체험들을 극복하는 그 우리 그 선조들의 지혜가 어떤 바램, 절대자,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네가 신방이든 그 불당이든 어디 가서 절을 하면서 추구하고자 했던 뭐냐면 이 한을 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슬픔 한자에서 하나 한자, 우리 고대 사상이 보면 하나 한자가 나는데 하나라고 하는 한자가 아니라 클 한자, 포함할 한자, 모두를 포용하는 한자, 수용하는 한자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언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느 복음사가는 아버지, 예? 나의 아닌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슬픔 한자의 극렬한 어떤 외침을 쓰는 대목이 나오는 반면 어느 복음사가는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 똑같이 유언 장면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 기가 막히다. 제주도 신화에 그거 있는데 성경에도 그거 있는데 제가 예,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석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슬픔적인 한들을 하나의 한, 포용의 한, 그리고 초월적인 넘어서는 한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인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닥쳐오잖아요. 오늘도 저희들 조금 이따 복음 들 때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거 나오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두 번이나 성전이 파괴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산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들이 불행한 일이 터질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그냥 한탄만 하지 말고 이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것을 살라고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거기에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고통과 시련은 늘 이 십자가는 예수님 오래 달려 계십시오 라고 있는 상징표가 아니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메달리쿠다. 나도 이제 나의 삶에 오늘 하루에 벌어지는 고통이 다가오면 메달리쿠다. 그러면 뭐예요? 저분이 저기에 있는 것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영성의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 안에서 우리의 그런 십자가들을 이런 한들 또 우리의 고통들을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도구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끝장내게 하는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